우리 야3당이 사실 정서도 다르고 정책도 다릅니다. 어떤 부분은 야당 중에서는 여당하고 더 소위 코드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하고 또 이런 그 SNS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불법을 방치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야말로 같이 공조를 하면서 여러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좀 더 이제 좀 더 강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고 네. 처음에는 바른 미래당이 그랬었습니다. 미래당이 안철수 대표가 본인들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앞섰다가 아무래도 좀 여러 거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당은 우리 당은 이제 비교적 일체감을 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협상을 유연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날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마지막 날 받아들인 거고 마침 그 저희들이 밖에서 이제 농성을 했죠. 특검법이랑 국회의원 사퇴법이랑 사퇴 처리랑 같이 해달라라고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네. 정세균 의장께서 저희들 그 사당 대표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종용을 해서 네. 다 같이 그야말로 통큰 협상을 해서 통큰 끝낸 겁니다. 합의를 하셨다. 네. 자 김상희 의원님은 맞습니까? 글쎄 뭐 저희 뭐 다 다행입니다. 지금 하여튼 뭐 합의를 해서 어쨌든 국회가 지금 돌아가니까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정도의 합의를 그 할 거면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까지 그 천막농성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.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왜 그랬을까? 이렇게 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. 사실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특검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전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있을 때 그 많은 부분 합의가 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도의 합의를 다 했었습니다.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달라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이 그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변화입니까?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하고 추경하고 이런 정도로 다 합의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어떤 연유에선지 하여튼 다 이게 그 다시 이제 번복이 되면서 그 뭐 단식하면서 엄청나게 사실 국민들 걱정을 끼쳐드렸죠. 네.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직서를 처리하는 처리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저희 그 다른 지금 그 민평당이나 정의당이나 무소속 다 참여를 해서 직권상정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. 그 순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참여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국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는데 예,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들은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알겠습니다. 저는 그런 명분.